구가 있다. 구가 있다. 굴을 똑바로 자르면 원이라 그랬죠. 굴을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자르면 서클이 단면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서클 여러분 어떻게 그렸어요? 가운데에서 옆으로 이렇게 그렸죠? 맞아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만 있을까요? 여기서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만 있을까요? 제가 이거 딸때 2P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클의 2P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도 맞죠? 요점하고 요점하고 따서 맞죠? 뭐 어쨌든 일자로 똑바로 자르면 원이 보인다는 건알수 있다 이제. 맞지? 그런데 얘가 삐딱하게 잘리면 이렇게 잘리면 똑같이 뭐가 보여요? 어디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아니죠, 그거. 얘를 수직에서 봐야지만 직각 방향에서 바라봐야지만 그게 원이죠. 맞아요? 이 서클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A부터 B라고 해봅시다. 서클의 이 4분점부터 4분점까지 A부터 B, 여기서 여기까지도 A부터 B랑 똑같죠? 맞습니까? A, B, A, B가 똑같죠? 잘 기억하세요. 여기를 원을 그린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서클의 원을 그리라면, UCS 3P로 0, X, Y 이 평평한 면을 그려서 서클의 2P로 여기 4분점과 여기 4분점을 그리면 이게 바로 서클의 2P로 그린 원이죠, 이게. 이 단면의 원이죠, 맞죠?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보면 사선으로 잘렸잖아요. 정확히 옆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원인가요, 타원인가요? 타원이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변했냐?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변했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A부터 B까지는 변하지 않았죠.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1부터 2라고 합시다. 1부터 2까지는 아까 똑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맞죠? 하지만 사선일 때는 이 사선의 길이에 따라서 1과 2는 늘 변하죠. 사선이 어떻게 잘리냐에 따라서 사선이 이렇게 잘리면 1과 2가 여기 있죠. 사선이 이렇게 잘렸으니까 1과 2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놈은 요거는 알아서 찾아진다. 왜? 도면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잘라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1과 2는 잘 찾는데 바로 A랑 B를 못 찾아, 여러분들은. A랑 B를 그려봐. 그걸 못 찾아. 아주 쉬운데 말이지.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야. 요것만 잘 들으면 돼. 자, 이거 잘 찾는다 그랬죠? 에? 이거 잘 찾는다 그랬잖아. 이거는. 맞지? 그건 그냥 여기서 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A와 B는 변한다, 안 변한다? A와 B는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얘는 안 변하고, 이렇게 해도 변해, 안 변해? 끝까지 변하지 않죠. 얘랑 얘는 변하지 않죠. 얘랑 얘는 절대 A와 B는 변하지 않죠. 맞습니까? A와 B는 절대 결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 폭을 여기다 어떻게 넣으면 돼? 서클에 EP. 이게 바로 그냥 폭이지. 이 폭이잖아. 인정, 노인정.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EP로 그린 서클이 아까 이 서클하고 틀려? 틀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름이나 요 지름이나 같죠? 이거나 AB나 요거나 요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클의 EP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클을 그린 이 서클이 바로 이거 아니겠냐고. 그래, 안 그래? 길에 안 길에? 맞지? 확실하게 내가 겹쳐줘 볼게. 봐봐. 카피 엣지를 이용해서 이걸 복사하는 방법은 우리 배웠던 여기 모디파이어 중에 카피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 중에 카피 엣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카피 페이스죠. 여기가 페이스죠. 무브 하는 거, 익스트루드 하는 거, 뚱 빵꾸 뚫은 거 지우는 거다 기억나지? 거기 중에 카피 페이스가 뭐였냐면, 그래, 그냥 여러분들한테 엣지보단 카피 페이스가 낫겠다. 카피 페이스로 면을 복사해서. 자, 이 면이 이 동그라미랑 과연 같은지 대보려면 UCS 3P로 여기 기울어진 면에 찍어. UCS 3P로 하나, 둘, 셋, 기울어진 면을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X로 쫙 잘라내. 다시 UCS 제대로 돌아와서, 아이고, 정면에서 했구나. UCS 프론트에서 컨트롤 V를 딱 했어. 자, 볼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완벽히 일치하죠? 맞아요? 완전히 일치하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 얘의 옆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이두 포인트는 잘 따거든? 이걸 못 따거든? 그걸 뭐 하면 된다? 서클에? 2P로 요 잘라진 도형을 끝까지 잘라진 면을 가져다 폭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 보이는 모습에도 타원이 보이겠죠? 옆모습에만 보이냐? 얘가 원이야, 타원이야? 이걸 서클로 보려면요, 이 수직 방향에서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본다고 서클로 보이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 타원을 위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리려면, 타원 위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리려면, 이 타원을 그리려면, 일단 누구랑 누가 필요해? 일단 이제 A와 B가 바뀌었지, 지금. 일단 A부터 B까지가 바뀌었지, 이제. 아까 1과 2처럼, 맞죠? 이제 얘가 바뀌었어. 얘가 예점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4분점하고, 여기 4분점이 1과 2가 이제 늘 변하는 곳이죠. 이 잘라지는 거에 따라 늘 변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서클에 2P로. 2P로 아까 땄던 그 서클 있잖아요. 요거. 이 서클 있잖아요. 이거. 2P로 땄던 거. 그거랑 똑같다고. 여기가 똑같죠? 맞아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내가 지금 그린 이 타원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이는 요 타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예. 오키오. 오키오 도키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네. 똑같지 지금? 자, 결국 굴을 자르면 타원을 몇 개 그려야 돼? 옆모습, 앞모습, 뭐 아니면 앞모습, 옆모습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타원. 이제 이 도면 봐봐. 타원 찾아봐. 잘 봐봐. 구가 누구니? 여기 S가 구란 뜻이죠? S가 구란 뜻이죠. 55짜리 구. 스피어 맞아요? S가 스피어고 55짜리란 건데 위에는 어찌 잘려졌노?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동그라미가 제대로 원으로 보이겠죠? 근데 밑에는 뭘로 잘라졌노? 자, 자르다 말라 그랬노? 도형을 아니면 도형을 끝까지 자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도형 여기 1번? 2번? 2번 아니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자, 누구를 끝까지 자르라 그랬죠? 갑자기 다른 도형을? 아니면 원을? 원을 완성해서 끝까지 잘라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니까 이 1과 2가 이쯤에 있을 거고 2를 따서 그린 요기 타원 하나 있지. 1 따서 2 따서 그린 타원 요렇게 하나 있잖아. 그리 안 그려? 1 따서 2 따서 그린 타원 요기 하나 있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그러지게 잘렸어. 위에서 보면 서클이라고 타원이라고. 타원. 여기서만 볼 때만 타원이 아니라겠죠. 위에서 볼 때도 뭐라고? 타원. 타원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타원이고? 히든선. 왜? 히든선? 밑에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서클이 아니고 얘가 뭐야? 타원. 타원이라고. 얘는 왜 갑자기 히든선이다가 여기가 갑자기 흰색이 됐을까? 타원이 왜 가다가 흰색이 됐을까? 여기 어떻게 됐노? 아, 중간에 네. 위에가 없지? 네. 중간에 요만큼이 없지? 그러니까 밑에 게 보이는 거지, 혓바닥이. 네. 멜롱하고 보이는 거잖아, 그치? 네. 위에가 없어서. 구분이 좀 되나? 네. 응, 타원 따는 거예요. 구에서 타원 따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열어봐. 네. 이해가 됐나? 한번 보자. 네. 이해가 잘 됐나? 그거 한번 열어봐. 130928 열어봐. 130928. 그래서 진주는 일어났어? 진주? 진주? 일어났어? 일어났냐고. 정신 차려라. 아니다. 130928보다 060708. 자, 일단 뭐 둘 다 보여줄게. 얘는요, 어디가 잘렸어요? 딱 봐도. 일단 130928부터 먼저 봅시다. 어디가 잘렸어요? 사선으로 잘린 데가 누구야? 정면도지. 정면도가 사선으로 잘렸으면 나머지 두 개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봐야 돼? 타원이 있다고 봐야 돼. 자, 이 원이 원래 있던 원이 이렇게 잘렸잖아. 그럼 하나는 이거, 하나는 요거지. 아주 늑적하게 보이겠지, 타원이. 그려 안 그려? 누가 타원이야? 얘가 하나의 타원이야. 이거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진 애라고. 알가서? 그럼 딱 봐도 여기 애가 이렇게 딱 중간에 낀 놈한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타원이 누구겠니? 얘? 그러면 350 얘? 동그라미라고 할게 얘가밖에 없지 지금. 얘가 타원인 거야. 이게 하나의 타원인 거야. 하나의 타원. 얘를 위에서 보면 거의 원처럼 보이겠죠. 얼마 안 잘려, 안 시그러져가지고. 각도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서클일 거 아니야. 그쵸? 수평에 가까울수록 딱 동그라미가 있는데 딱 자르면 그거 원이라며. 근데 조금 비뚤어졌잖아. 그치? 조금 비뚤어지면 얘가 거의 서클에 가까운 타원이겠지. 그렇죠? 원처럼 보이지만 타원. 근데 이거를 아크로 하나 둘 셋 3피로 아크로 싹 찍으면 아크는 결국 완성했을 때 뭐야? 타원이야 원이야? 아크로 그리면 돼야 안 돼? 똑 떨어지는 거. 아크 필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엘립스다. 이거
이거 타원이다 이거. 알겠어요? 네. 그럼 또 내가 다음 열으라고 했던 게 누구고? 제일 첫 번째 아이. 자, 요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얘처럼 이렇게 구 모양으로 안쪽이 뚫린 거 보이나요? 여기 3차원 보면은? 네. 3차원의 안쪽에 이렇게 야구공 모양으로 뚫렸죠? 네. 근데 여기가 일자로 딱 잘렸잖아, 앞이. 앞이 석 툭 하고 잘렸으면 이건 당연히 뭐겠어, 그냥. 그냥 서클, 맞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을 이렇게 잘랐으니 여긴 그냥 서클이지. 네. 요것도 그냥 서클이고 다 그냥 서클인데 어디만 사선으로 잘렸냐면 여기만. 맞아. 여기 공이 얘가 원래 있던 스피어야 이게. 이게 원래 있던 구야. 원래 있던 구. 여기 한번 잘렸죠. 네. 중간에도 한번 잘렸죠. 요쪽에. 네. 여기도 뭘로 잘린 거야? 일자로 잘렸죠. 네. 그럼 여기도 여기 서클 요거 하나 또 그려야 되지. 네. 서클이 두 개가 나오고요. 이쪽에도 하나 보여요. 세 개가 서클이 나오는데 타원은 요거죠. 딱 봐도 여기가 사선으로 잘렸잖아요. 네. 사선이라고 할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자 여기 공이 있어. 이거랑 이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위에는 여기랑 요거죠. 맞아요. 네. 그냥 요 점에서 이 노란 점에서부터 이 노란 점까지죠. 네. 여기 노란 점에서 노란 점까지 맞아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이 동그라미는 뭐 레디우스 얼마라고? 160짜리 그냥 9 뚫린 거 그죠? 그럼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뭐니? 이걸 여러분들은 다 잘 찾는다고 했지? 내가 모르는 게 뭐라 그랬어? 여기부터 이거라 그랬지? AB. AB. 그 AB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니? 9를 자르면 여기랑 단면의 서클이 EP랑 똑같다 그랬죠? 서클의 EP로 이렇게 찍으면 원이 나오겠지? 그거 그대로 가운데다 딱 놓고 여기 양쪽 4분점 폭을 쫙쫙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이걸 그대로 여기 4분점을 요 4분점을 여기다 이렇게 모셔다 놓으라고. 그리고 요 4분점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폭으로 쓰면 되는. 그대로 이렇게 꺾어서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 네. 뭐 그려보면 알겠지. 그려보자 그럼. 이거요? 어? 아 나머지 두 개는 그거고 나랑은 오늘 어려운 걸 해야지. 제일 어려운 게 요거니까. 140726을 나랑 같이 그려야지. 뭐 나머지 두 개는 숙제지 뭐. 숙제랄 게 뭐 있나? 니들이 합격하고 싶으면 그리겠고 지가 갈급하면 그리겠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그려보고 질문이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겠고 아니면 마는 거고. 알아서 해. 자격증을 합격하고 싶으면 나는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난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숙제 검사를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 귀찮으니까. 알아서 합격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고 나한테 못 살게 굴고 싶으면 못 살게 굴어. 욕은 조금 하겠지만 알려는 줄게. 숙제 검사 해주기가 되게 귀찮네. 140726. 네, 4%. 진짜 생뚱맞게 나와요. 그게 4% 확률로 안 나온다에, 그거가 4% 확률로 안 나옵니다가 아니고, 얘네들은 진짜 그냥 생뚱맞게 냅니다.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그냥 빵! 하고 냅니다. 1년에 한두 번 갑자기 퍽! 하고 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도면 중에 9에서 타왔다는 도면 요거 세 개뿐이 없다고요. 그 많은 기출문제 중에. 9에서 9 따는 문제가 요거밖에 없는 거고, 원뿔 따는 문제 요만큼이고, 삼각뿔 따는 문제 요만큼이라고. 저거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렇지, 다 떨어졌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혹시 모르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내가 여기다가 뽑아놓은 얘네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보통은 다 그냥 일반적인 타원만 따는 거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 얘가 시험이 이관됐잖아요. 상산성으로. 이렇게 이관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문제가 조금 더 달라요, 유형이. 약간 문제가,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뿔도 가끔 막 이렇게 섞이고 막 그래요. 원뿔도 막 섞이고. 했던 것 중에 진짜 08년도가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08년이 제일 최고로 어려워요. 난이도가 최고로 높아요. 08년도 난이도.
오히려 내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해보면 어때요? 조금 해보면 느끼지만 타원이나 구나 이런 거 공식이 있어서 쉬워요. 오히려 거기만 맞게 맞추면 되거든. 사선은 공식이 없잖아. 대각선 따는 건 공식이 없잖아. 그치? 앞뒤 위아래 공식 그냥 다 보고 해야 돼서 그거 까딱 하면은 걔는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선이 더 어려워 오히려. 해보자. 해보면 알겠지. 140723. 진주 레이어 다 만들었니? 정신 차렸니? 눈곱은 뗐니? 짜증나 진짜. 쟤랑 안 놀고 싶어지려고. 너 때문에 나 다른 남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민망하고 누구세요? 죽여버릴까? 왜요? 무슨 전화번호 하나를 잘못 눌렀어. 갑자기 누구세요? 이런. 아, 박진진님 전화 아닌가요? 아닌데요? 신발 색깔. 어, 박진주 짜증나. 빨리 나와, 이씨. 정신 차렸냐고, 레이어 만들었냐고. 레이어 만들었냐고. 죄송 말고, 레이어 만들었냐고. 할게요, 이제, 이씨. 빨리 안 해? 손 넘어가고는. 그래, 차라리 했던 거 열어서 세이브 예제를 해봐. 자, 갑니다. 서클 스피어 사이즈 55니까 9는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스피어는 어떻다? 똑같다. 55짜리 그래서 오각형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외형선에다 놓고 55 폴리곤 폴리곤 오각형. 외접이니까 I에요? C에요? 외접이면 C입니다. C. 밑으로 내려서 클릭. 오각형 그렸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칠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 뷰로 다시 이거 복사를 그대로 슝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뭐 이게 옆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세 줄이 그렇지 않아요? 네, 오른쪽에서 보이겠죠? 뒤쪽에서 보입니다. 그죠? 센터에서 58.5를 갑니다. 중심선 그리고 58.5 갔다가 다시 27.5죠? 정리정돈. POL 아가 빨리 눌러라. POL POL 했니? 네, 했습니다. 오각형. 네. 센터 찍고. 외접이니까 C 눌러라. 네. 밑으로 내려서 찍어. 동그라미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했니? 네, 했습니다. 이거 그렸니, 다? 잠시만요. 지금 폴리곤 했는데 다 했다며. 아, 이거 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동그라미 옆으로 그대로 복사하고. 그대로 옆으로 흔들림 없이 F8번 펴서 똑바로 복사해라. 네, 복사했습니다. 센터선 그려놔라. 네.
여기서 선 따고. 네. 세 개. 센터선 그린 거. 옵셋해라. 네. 58.5, 27.5. 27.5. 오각형은 지워라. 다시 옵셋해. 두 선 지우고. 두 선 다 지우고 옵셋 다시. 두 선 다 지우고 옵셋 다시. 네. 옵셋 58.5. 보면 잘 봐. 27.5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도면 보고 해. 초록색으로 바꿔서 정리해. 센터선 그려놔야지, 저기 씨야. 준영 씨야. 중심선 그려놔야지. 빨리 정리해, 손가락 더 빠르게. 여기까지 정리 다 됐죠? 딜리트로 지워 그냥. 뭐하냐, 내 거 보고 정리하라니까. 내 것처럼 정리해 놓으라니까.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16.5mm 올라갔나요? 네, 16.5mm 올라갔으면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잘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서 15mm 갔죠? 15mm 옵셋 필렛으로 정리. 아래쪽으로 얼마 내려갔는 거? 28.5 맞아요. 센터에서 중심선에서 28.5 트림으로 잘라 놓고 얘를 로테이트 해야죠. 이 선이 75도니까요. 맞습니까? 이 선을 회전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가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경 75도입니다. 시엔터 75. 카피 걸고 75도. 연장하고 정리하고. 연장하고 정리하고. 됐어요. 자, 탑뷰 그대로 복사해서 중심선 카피. 탑뷰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그대로 동그라미 그대로 위로 복사 그대로 가면 되죠. 카피 됐으면 중심하고 중심하고 만나는 곳에 로테이트 교차점에서 45도 중심선과 중심선을 뻗어주고 로테이트 교차점에서 45도 여기 중심점에서 그냥 45도 회전하면 돼요. 중심선과 중심선의 선을 뻗어주고 로테이트 교차점에서 45도 이 45도 틀리면 망하는 거 알죠? 네. 개망인 거 알지? 네. 말 그대로 그냥 존망 조심해라. 45도 중요하다. 네. 자, 이거가 이렇게 뒤쪽에 오각형이 위치한 거죠. 맞습니까? 오각형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보일 거고요. 바닥으로 지나가는 요 두 선은 보이나 안 보이나? 무슨 선이 세 개가 있어 이거? 무슨 색이겠어? 히든 선이겠지, 숨은 선. 맞아요. 정리. 자, 센터선 겹치면 안 된다 그랬죠? 중심선은 여기까지예요. 알겠어요? 중심선 겹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중심선이 요만큼 끊어져 있네요. 여기도 중심선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정리, 정돈. 오늘 배운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오늘 배운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냥 해결해버려버릴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버려버리자. 색깔을 바꿔놓고 하자. 뷰포트로.
하늘색으로 두고 해봅시다. 오케이, 알았어요. 조금 기다릴게요. 정리, 정돈. 기다리는 동안 정면도에도 중심선을 그려버려 버릴까? 센터가 안 잡히냐? 자, 프론트 뷰에도 센터를 그려놓았고요. 사실 저는 센터를 이렇게 그리는 걸 되게 안 좋아하긴 합니다. 일정하게 삐져나가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도 애매할 땐 어떡하지? 여기가 없어서 그러기도 애매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이렇게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 그려서 각도로 5mm 이렇게 뭐 옵셋 이런 거 좋지. 5mm만큼만 딱 삐져나가게 하겠다. 이런 식. 얘는 여기다 붙여놓고 엘리엔 델타감 마이너스 5mm 여기 또 5mm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이러한 느낌이랄까. 뭐 그냥 그렇다고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것부터 해결합시다. 뷰포트로 놓고. 네, 뷰포트로 놓고 서클을 완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서클을 이렇게 완성해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클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 아래쪽이 X라인, 사선으로 잘렸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요렇게 잘렸다. 하늘색만 봐야지. 지금은 다른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지. 동그라미만 봐야지. 내가 항상 원래 있는 도형, 원래 있었던 거, 따서 그린 거 말고 원래 있었던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멈췄어요. 헙헙. 뻐듬뻐듬. 미연이 마우스 움직여봐. 어, X라인, XL, 대각선으로 그어봐. 사선 따라서. 어, 그리고 트림해놔. 나처럼 트림해놔. 헷갈리지 않게. 트림해놔. 내 거 보고 트림해. 잘 보고 해, 내 거. 내 거 잘 보고 트림해. 그렇지. 자. 아이고, 애니데스크가. 왜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난리일까. 이것들이 참 별꼴이네. 애니데스크도 네트워크도 참 내 말을 안 듣네. 안 도와주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버벅거려. 우리 애니데스크를 줄임말로 뭐 하나 좀 만들어 볼까? 데스크 멈췄어. 이 말도 다 쓰기 귀찮지 않아? 에데멈. 에데멈. 에멈. 에멈으로 합시다. 에멈. 에멈 좋다. 뭐야? 쉬는 시간이라고? 아닌데? 에멈. 환준 옴.
환주 씨 왔어요. 네, 자, 타원이 몇개 보인다고요? 9가 4선으로 잘리면 2개.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론트 뷰에 하나 보이겠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아까 1과 2가 중요하다 그랬냐? 그러면 A, B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여기를 절단한 걸 수직에서 바라보는 그 서클 어떻게? 서클의 2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서클의 2P 요놈의 제일 꼭대기 4분점 제일 꼭대기 4분점이나 센터 포인트를 끌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 맞죠? 일단 가져와서 맞춰 놓는 거죠. 그 4분점을 폭으로 쓰면 된다. 위에서 본다고 달라질까? 똑같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놈은요?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옆에서 보면 요만큼 타원이잖아. 그죠? 위에서 보면 이만큼 타원이겠죠. 맞아요. 보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죠. 네모 두개 찾아드렸죠, 지금. 여기 네모 하나 나왔고, 여기 네모 하나 나왔지. 렉탱글 그려놓고 타원 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쉬는 시간. 타원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잘 찍으세요.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하겠어요? 타원 그려 놓으세요. 틀리지 않게 이 네모 안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려면 차라리 4번을 꺼버려. 네모 안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 찾아놓고 괜히 틀리지 말고 네모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쉬었다 오세요. 아, 요거 위에 놈은 히든으로 일단 바꿔놔요. 헷갈리지 않게. 위에 놈은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잘라놓으세요. 숨은 선으로 바꿔놓고 잘라버리세요. 쉬는 시간. 쉬었다 오세요. 진단서 제출하게? 이미 하루 지나서 안될 텐데 어제 진단 냈어야 돼. 나한테 내는 거? 어제 냈어야 돼. 어제 얘기를 했어야 돼. 하루가 지나면 안 돼. 그날 당일날 이렇게 얘기해서 그날 직권 신청을 해야 돼. 하루가 지나서 그냥 좋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그렸어? 다현 씨? 이 피를 그리는 원은 그렸다는 얘기지? 여기 4분점이나 이런 데를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끝이야? 4분점 이렇게 끝. 이거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쓰는 거지. 아하!
사이드에 이렇게 늘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아, 진짜? 늘 수 있는 거 가지고. 나도 꼭 그거 써봐. 그레이디 그거 보고 그릴 때 이거 보고 사이즈 GTQ만 하면 되지 우리? GTQ도 GTQ가 뭐예요? 포토샵보다 그래픽스. 아, 이건 진짜 신과 같은 일이야. 평가를 16번 보면서 전산운영을 따면서 자격증 두 개를 걷다 세 개를 걷다고 뭘 5개월 동안 해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GTQ는 따기 어려워요? 쉬워. 포토샵만 빨리 하면 서영등 이 새끼는 타운 그리고 나가라니까 또 어디 도망갔어? 5개월 동안 자격증 5개 준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평가에 6번에 프로그램 6개 패드, 맥스, 일러, 포토, 스케치어, 레빗 거기에 마블러스의 루미언까지 서비스 8개를 배워가거든. 거기에 이제 내가 서비스를 얹어서 얹어서 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 조금씩 더 들어가. 프로그램 한 10개야 10개구나 나오는 게. 기가 막힌 거지. 학생한테 공부 이렇게 했으면은 대학 서울대학 갔다가 지금 8개 나오는 거 진짜 힘들어갖고 있구나. 열심히 그런 거 깨달아. 뭔 줄 알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수업합시다. 후!
하자. 이거 끝나면 전산용 그냥 알아서 혼자 하게 할 거니까 빨리 해버리자. 네. 이거 고고. 네. TV 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네. 공이 있다. 네. 잘려서 밑에가 날라갔지 여기가. 네. 그럼 제일 큰 원이 남아 있을까 사라졌을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없어졌는데 아래가 제일 커다랐던 원이 있을까 없을까? 보일까 안 보일까? 제일 커다랐던 원이 보일까 안 보일까?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빨리 집중 안 해? 집중해라. 진주 왔니? 다시 봐.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 집중해. 구가 있어. 어디가 제일 넓은 호? 여기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집중해. 그런데 덩어리가 파졌어. 듣고 있어? 네. 덩어리가 생기면서 파지면 제일 넓은 애가 어떻게 되노? 없어져요. 없어지지? 네. 이렇게 파져서 없어졌으니 이거 와 뭐해노 씨. 자, 이렇게 가장 넓은 애가 없어졌는데 다 없어졌노? 앞에만 없어졌지? 그러니까 앞에만 없어졌잖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원은 원래 있던 원인가? 아니요. 원래 있던 원이야 이게? 아니요. 밑에 있는 것도 다른 원이고 얘도 다른 원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밑에는 우리 이미 해놨잖아. 사선으로 타원으로 해놨잖아. 네. 아래쪽 파진 거 해놨잖아. 네. 위쪽은 어떻게 잘렸노? 일자. 일자로 잘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잘렸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이는데 꼭 두 개가 필요 없다 그랬지. 네. 이걸 모르겠으면 여기로 이렇게 잘라도 되지. 여기가 잘린 거 아니야 지금. 이만큼이 밑에가 없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얘를 가져가서 여기다 서클을 이렇게 그리면 맞아? 이해돼? 네. 일단 이 선을 쭉 뻗어. 뻗어서 얘를 교차점을 가져가. 4분 전 센터에서 선을 원을 그려. 센터에서 원을 그려. 센터에서 원을 그렸노? 네. 여기 정리정돈 잘 해놓고 여기 원래 어차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정리정돈 잘 초록색으로 해놓고 이게 이렇게 가져가도 똑같이 맞지 여기랑 이렇게 지금 방금 그린 거랑 딱 맞지 지금? 네. 그려 안 그려? 이쪽에서 꺾어서 가져가도 맞는 거잖아요. 맞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보나 앞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보나 어차피 원은 생긴 거지. 네. 그런데 걔가 뒤에까지 다 잘렸다고? 네. 뒤에는 원래 있는 원이 남아있다고? 맞죠? 네. 어디까지? 그렇지. 15만큼 들어간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어떻게 잘라야 돼? 누가 완벽한 원이어야 돼? 이 선을 기준으로 뒤에가 가 완벽한 원이 남아야 되고 앞에 가 잘려야죠. 이렇게 맞아요. 이해되나? 완벽한 55짜리 서클은 요만치만 남아 있어야 되고 맞지? 앞쪽은 잘라져서 너덜거리는 요 조그만 원만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니? 다시 해야 되냐? 이해돼 안 돼? 앞에 큰 원이 남아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원래 있던 원은 앞에 없다고.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작아지는 요 원은 뒤쪽 말고 앞쪽만 보인다고. 이해된? 네. 전부 초록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다 파졌어?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얼마 벌어졌어?
50. 얼마씩 갈라줘? 25. 25씩 갈라주고 없어져야죠, 이거. 이렇게 없어져야죠. 밑에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아래쪽입니까? 아니면 위에 쪽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 파진 게. 이 파진 게 밑에 거랑이에요? 위에 거랑이에요? 짝이. 이거 파진 게 밑에예요? 위에 거. 위에 거니까 누굴 자르는 게 맞아요? 타원을 잘라내는 게 맞아요? 서클 방금 그린 걸 자르는 게 맞아요? 서클 방금 그린 걸 잘라야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은 히든 선이 아니다. 붙여주고 여기도 BR로 잘라서 요거는 히든 선이 아니다. 됐냐? 이 타원이 아래쪽에 보이는 거다. 위에가 여기가 날아가서. 맞죠? 아래로 얼마 내려왔죠, 이거? 28.5. 아, 20. 네. 맨날 건성건성 보지. 대충, 대충. 집중해서 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건성건성 해라. 20 내려서 정리, 탑표 다 했다? 탑표 다 했지. 요거 트림 해주고 어디까지 히든 선이에요? 여기 요만큼 여기까지만 흰 선이죠. 이렇게 초록이죠. 외형선이죠. 요만큼만 외형선이죠. 여기 트림으로 잘랐다가 붙여주고 이쪽도 트림으로 잘랐다가 붙여주고 노란색으로 이러면 탑뷰는 끝났다. 맞지? 탑표 다 했지? 그라노 안 그라노? 탑표 다 했지? 자, 프론트 뷰 위에 짝꿍이니까 이거 가지고 내려오고 위에 짝꿍이니까 여기 가지고 내려오고. 가져왔어요. 여기도 짝꿍이니까 여기 깎아주고. 여기 파진 거랑 얘랑 짝꿍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서클만 따면 되지. 왜요? 얘가 사선으로 잘린 거를 타원을 그려버렸으니 사선은 다 썼죠? 네. 다 일자잖아, 나머지 선들은. 네. 그럼 9를 일자로 자르면 전부 도막도막 내면 다 단면이 다 뭐냐? 타원이냐, 서클이냐? 전부 서클이죠? 그치, 오민아? 네. 이 서클 찾아봐, 오민이가. 오른쪽 뷰에 모르는 동그라미. 프론트에서 그 얘랑 짝꿍이 누구지? 몰라. 이거밖에 없지. 그거 어때? 그거에 조금 올라가는 오각형? 부착골무형 오각형? 그치. 도면에서 여기는 아니지. 도형 끝까지 잘랐을 때지. 네네. 오각형까지 아니면 원까지? 원까지. 그치. 이걸 가져가면 여러분 여기 좌우가 달라요? 같아요? 25, 25? 똑같죠? 그러니까 요 단면이나 요 단면이나 똑같은 거죠. 네. 얘 공그라미를 일자로 뚝 잘라야 옆에서 보면 서클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가져가서 서클을 중앙에서 요까지 그리면 여기 원 나왔지. 네. 할 수 있겠음? 네. 네. 여기도 요만큼은 노란색. 이 부분 노란색.
이러면 오른쪽 귀도 끝났지. 오른쪽 귀 끝났지? 네. 프론트 뷰에서 못 그린 거 찾아봐. 내가 못 딴 서클 3개 있어. 3개 찾아봐. 일단 위에 하나 모르죠? 네. 양 옆에 이 서클 원래 있던 거보다 조금 작죠? 네. 그 다음에 노란 거. 네. 맞죠? 네. 총 몇 개만 찾으면 끝나? 3개. 3개만 찾으면 끝나. 프론트 뷰의 서클을 모르면 탑 뷰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자르라 그랬죠? 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데요. 이걸로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쉽게는 오른쪽 뷰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쪽 앞으로 쳐다보면 원이 보이죠? 네. 이해됨? 네. 천천히 설명해야 되나? 서클이 있잖아. 네. 이렇게 자르면 원이 여기서 쳐다보면 앞에서 보이지? 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예 그려보자. 누구한테 세야 되나? 짝만 맞추면 돼. 맨 앞에. 맨 앞에. 일자 이거지. 네. 맞아. 이거야. 얘를 이렇게 일자로 쭉 잘랐으니까. 밑에 거야? 원래 있던 서클에 여기서 이렇게. 맞죠? 이거 잘 맞은 건가? 검사하고 싶을 때 탑뷰에다가 이거를 쭉 뻗어서 얘를 가져오면 맞을까? 원래 원을 그려놓고 가져오라 그랬죠. 원래 원을 일자로 쭉 자르라 그랬죠. 이 원래 원을 쭉 잘라서 가지고 가보면 딱 맞아. 원이 이렇게 맞지? 딱 맞지? 원래 원을 자른다는 게 중요한 거야. 따진 원에서 따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따진 원은 말 그대로 따진 포인트가 맞게 돼 있어. 따진 원을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 교차점은 따진 포인트, 따져버린 원과 만나게 되어있죠. 따져버린 서클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얘가 제일 단순하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르니까 맞지? 네. 이해됐어요 위에 거? 네. 요거 이해됐는? 이해됐어요, 이거? 네. 그러면 노란 거 한번 찾아봐. 제일 쉬운 거, 노란 거. 맨 뒤. 맨 뒤에 오각형하고 붙어서 여기 완벽하게 잘려서 완벽하게 원이 보이지? 네. 맞아요. 네. 퍼펙트하게 딱 끝에서 끝까지 다 잘렸기 때문에 이 단면의 원이 보이는 거죠. 네. 서클, 노란색. 하나 남았죠? 어느 부분이요? 호빈아 어디 남았니? 이것도 했고 사이드 남았지? 네. 얘랑 짝꿍은 누구겠어요? 얘랑 짝꿍이 누구겠어요? 야 그 지금 하던 대로 해. 탑에. 왜 갑자기 탑으로 가? 하던 대로 해야지. 라이트. 아니 여태 여기서 잘 잘랐는데 왜 갑자기 가? 별로. 라이트에서 몇 번째 거? 1, 2, 3 몇 번째 거? 짝꿍을 찾아. 두 번째 거였어.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면 그 위치에 있겠지. 세로선이. 네네. 그래 안 그래? 아 맞습니다. 가다가 말아요. 끝까지 잘라요. 끝까지 갑니다. X라인 그려버리면 딱 이 단면이죠. 이렇게 절단하면 원 보이죠. 근데 다 절단한 게 아니라 요만큼만 절단된 거니까 그 부분만 쓰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맞지? 일단 다 절단된 얘를 가져가서 서클을 그리고 거기에만 써라 이거지. 요 부분만 써라 이거지. 맞아요.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여기 좀 봐라. 여기
여기 여기 잘 잘라라. 여기 이거 잘려 안 잘려요? 봐. 잘려 안 잘려 여기. 얘 얘는 되잖아. 봐봐. 잘랐지? 여기 잘랐지? 됐잖아. 여기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면 어떡해? 여기 교차점에다 선 그려 이렇게. 여기 교차점 안 잡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잡히는 쪽으로 가. 잡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선 이렇게 그어서 잘라. 왜? 타원은 불안한 개체인데 그 불안한 거랑 서클이랑 만나니까 애가 못 찾지 점을. 그러니까 잡히는 잘 되는 곳에서 선을 하나 끄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라줘야 돼요. 지우면 되고. 여기 직선이죠 밑에 타원 아래쪽에. 여기 직선이잖아요. 이 부분 직선이 얘랑 만나죠. 옆 포인트에서 만나죠 요거. 쭉. 어? 나 뭐 틀렸다 야 이러면. 뭐 틀린 거냐? 지금 방금 그린 서클 틀렸다 지금. 안 맞지 지금 내 거? 안 맞는 거 보여요? 타원하고 안 맞는 거 보여요? 그럼 잘못 그렸단 얘기야. 이 서클이 틀렸건 타원이 틀렸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서클 다시 그려볼게 나. 와 틀렸네. 잘 맞으면 맞는 거죠? 어. 야 이거 왜 틀렸냐? 센터 아니라 미들에서 찍었나 나? 센터 맞는데 왜 미들이 찍히지? 와 미들에서 찍었구나 멍청이다. 야 이거 미들에서 찍었니 나? 아 처음에 센터 야 그럼 센터랑 교차점이랑 틀리냐 지금. 나 이거 다 틀린 거냐 설마? 엿됐다 나 다 틀렸다 야 보여? 센터 잘못 찍힌 거 보여요? 네. 어 완전 나 새됐다. 난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난 완전히 틀렸어.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아, 짜증나. 거기 잘 안 될 텐데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돼요? 네. 잘 안 될 텐데. 잘 했습니다. 진짜로? 네. 선 그려서? 네. 어, 그렇지. EX가 안 되지, 맞아. 네. PR하고 나서 네. EX 안 되니까 선 그려서 하면 되지. 맞음, 똑똑해. 네. EX가 넘쳐 흐르죠? 네. 막 지나가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서클을 똑바로 그려야 되겠죠. 중간 서클 똑바로 그렸습니다. 와 진짜 그걸 틀리냐 멍청이같이. 아휴 타원 다시 따야 되잖아 귀찮아 버려. 그래, 이거 이렇게 딱 만나야 돼.
여기가 아마 이렇게 노란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노란 선이라서 이 부분을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거 브레이크에서 요거 EX 뭐 이 정도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쵸? 네. 네. 요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갸가 아니고 네, 여기가 네, BR 이렇게 끊고 이게 EX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라인을 긋고 EX, 오케이? 여기도 브레이크 라인을 긋고 EX 여기는 아마 될 거예요. 한쪽만 안 돼요. 항상 보면 선생님들 라인 쭉 부수고 EX 했는데도 불출되면 반대쪽으로도 라인을 더 부려. 그건 잘못된 거야. 다 했다. 안 한 거 있나? 오케이. 문제 도면을 확대해서 보라고. 아니 저렇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을 그렇게 놓치고 계속 그러면 어떡할까. 선생님 내가 그런 부분을 항상 주의하라고 했지. 안 바꿔? 얘기해줘야 돼? 아니요. 너 그럼 탑도 그래 놨니? 탑 봐봐. 확대해봐. 탑도 똑같네? 지금 해놓은 꼬라지가? 탑 다시 보고 해. 네. 너는 도면만 한 5분씩 봐야 돼. 그런 거 번성번성 하는 걸 줄이려면. 확대해서 보고, 뭐 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고민 것 같아? 계속 봐. 아직도 멀었어.
쉬워. 연장 49초. 다시 봐. 계속 봐. 죽어라 봐. 끝까지 봐. 하루 종일 봐. 딴 데 가지 마. 거기만 쳐다봐. 또 봐. 계속 봐. 하루 종일 보라고. 거기만 봐. 딴 데 가지 마. 그 부분만 봐. 딴 데 보지 마. 거기만 봐. 확대해서 더 봐. 또 쳐다봐. 확대해서. 보고 또 봐. 난리 바가지를 꺼놨어. 난리 바가지가 조각조각 그냥. 조만 하나가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 16점이야. 두 개면 32점이야. 이거 두 개면 32점이라고. 68점이야. 68점 점수가. 간당간당 뭐가지야. 하나만 실수하면 그냥 땡이야.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테스트인 줄 알아? 그렇게 도면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야. 건성건성한 사람한테 도면 맡기면 다 불량 내니까. 맞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보기로 보겠습니다. 지원 씨,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지원 씨 탑뷰에 안 잘린 데 있어요. 탑뷰에 타원 좀 더 잘라야 돼요. 히든선. 모델 가서 고치면 돼요. 알아서 고쳐져요. 이지원님, 모델 가서 탑표 거기 좀 더 잘라요. 네. 동그라미, 네, 타원 위에. 그 부분, 그 위에 부분. 윗부분. 네, 거기. 이야야, 됐어요. 모델, 네요. 오케이. 혼자 들어가면 할 수 있겠니? 네, 가능합니다. 그래. 채수가 그만큼이 아닐 거인디. 채수가 센터까지 거인디. 이현아, 찍어서 지우지 말고 파란 점을 하얀 데로 옮겨 놔. 채수를 찍어. 채수를 찍어서 그쪽 점을 흰색 끝점으로 옮겨. 그래야. 자, 소수점 콤마인 거 점으로 바꿔줍니다. D 들어가서 프라이머리 유닛의 콤마를 피리오드로 바꿔줍니다. 자, 소수점 나온 거 모두 콤마를 점으로 바꿔줍니다. D 들어가서 점으로 바꿔요. 그거 말고 이 사람아, 이 진주야, 이 정신 못 차리는 곽진주야, 이씨. 프라이머리 유닛이라고, 이씨. 소수점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슨 삼각형을 바꾸고 있어. 그거니? 소수점 안 나오게 하는 거니? 얘가 소수점이 안 나오니? 그 밑에지? 데시멜! 밑에, 콤마! 그래,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려. 저거 아직도 차려. 꿈나라야, 저거. 이씨. 정신 차려, 이씨. 소수점 말이야, 소수점. 야, 칠수. 너 칠수로 놓고 해야지. 왜 뷰포트로 놓고 하냐, 진주야. 칠수 색깔 노랗게 안 바꾸냐, 글씨. 치수 스타일 D 들어가서 글씨 노랗게 바꿔라. 텍스트 옐로우. 텍스트 컬러 옐로우. 해라. 계속 해라. 아이.
30 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그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운 상황은. 차원이라고 아래코가 그래서 노란색인데 얘가 여기가 없어져준 바람에 혓바닥이 없어져준 바람에 밑에 게 보인다고 그래서 확 바꿔놓은 거 아니야. 이번 시간 끝!